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코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알루미늄 코펠하고 티타늄 코펠하고 어떤 게 좀 더 나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티타늄으로 된 거는 지금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요런 것들은 이제 100마크들인데 요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경질 그 알루미늄입니다. 제가 굉장히 오래 썼던,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스노픽에서 나온 트랙콤보라는 것인데, 지금 이게 전부 다 티타늄 버전으로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퓨어 알루미늄 버전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퓨어 알루미늄 버전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. 지금도 뭐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약간 누렇게 되어 있죠. 예, 근데 이거 누렇게 돼 있는 거, 이런 것도 커피를 하도 자주 여기다가 끓여 마셔서 그런데, 집에서도 커피 끓여 마실 때는 이걸 씁니다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인으로 돼 있는 거, 스테인으로 된그 식용 스테인이라고 그러죠. 예. 스테인 중에,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도 식용 스테인들은 열도, 전도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열 전도율이 티타늄과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알루미늄은 티타늄보다 약 10배 정도 열 전도율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열 전도율을 따지자면 이게 0.041 정도 됩니다. 티타늄이. 그런데 알루미늄은 0.49입니다. 0.041하고 0.49하고 이 정도 차이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물 끓여보면 알루미늄이 훨씬 티타늄보다 빨리 끓습니다. 그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. 두 번째 장점, 이게 훨씬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티타늄은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안쪽에 보면 가운데 살짝 탄 자국이 있습니다. 음식이. 이 티타늄 소재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밑에 버너가, 특히 화구가, 작은 버너를 밑에서 켜면, 예, 이 중간만 먼저 뜨거워집니다. 그래서 이게 변형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. 티타늄 자체의 무게로는 알루미늄보다 무겁습니다. 그런데 알루미늄과 똑같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훨씬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티타늄이 가벼워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티타늄식 이렇게 코펠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얇습니다. 그 얇은데 불이 한 곳에 집중되고 그 불이 빨리 퍼져 못 나가는 거죠.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음식이 가운데 타거나 심지어는 이제 여기만 하면 여기 변형이 일어납니다. 이쪽에 블록 소산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. 알루미늄은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는다. 이런 상태에서 그 화구가 아무리 작은 거를 올려놓는다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금방 뜨거워집니다. 전체가. 예, 그래서 물 끓는 속도도 빨라지고, 예,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버너에 불 때문에 이게 변형되는 일이 없습니다. 저는 이거는 이제, 한 20년 전에 이제 혼자서 그 산에서 돌아다닐 때 제가 주로 썼던 겁니다. 지금은 뭐, 이 알루미늄 버전은 안 나오고, 예, 티타늄 버전만 나와서 조금 제가, 글쎄요, 좀 아쉽게 생각하는, 예,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참, 정말 오래 썼고, 이 뚜껑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위쪽은 이렇게 약간 휘었는데, 예, 여전히 혼자서 백패킹을 갈 때는 이거를 이제 아직도 예, 들고 다닙니다. 이거는 이제 티타늄 이 버전을 샀던 이유는 첫 번째는 가볍다는 때문에 샀겠죠. 아무래도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형태를 보시면 이게 좀더 넓적합니다. 이게 1400과 900cc짜리가 하나씩 있거든요. 근데 1400이 요 스타일에서 라면 끓이면 좀 조심해서 끓여야 돼요. 근데 요새 이제 그 볶음밥이나 이렇게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음식을 좋아하니까
예, 여기에서 데펴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낫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팬이 조금 더 크니까 예, 계란 후라이 같은 거를 해 먹기 좋겠다 싶어서 샀는데 거의 안 쓰게 되네요. 쓸 일이 없습니다. 요새 거의 안 들고 다닙니다. 이거 왜 안 들고 다니냐면 이걸 주로 들고 다니다가 이거를 최근에 잘 안 최근에 요것도 잘 안 들고 다니는 건 이제 리액터 때문입니다. 제가 산에 가서 불조들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여기다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요 예, 물이 안 넘치게 하면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있죠. 뭐냐면 여기다 음식을 조리하기는 힘듭니다. 실제로 뭐 그 볶음밥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예. 이게 큰 포시 있더라도 좀 힘들거든요. 화력이 워낙 세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화력 조절하기도 힘들고 해서 예,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커피물 내려 먹고 라면 하는 데는 이게 이제 이 스노우픽 트랙 콤보를 요새 대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혼자서 가끔 가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 리액터가 필요한데 난방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죠. 근데 이제 그냥 뭐 가까운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뭐 잠깐 있다가 내려오고 또는 뭐 제주도 같은데 캠핑을 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커피 내려 마시고 하는데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갑니다. 이게 저한테는 더 낫더라고요. 이게 커피도 두 개 들어 있어서 하나는 커피물 끓이고 또 하나는 그냥 음식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그 데펴서 먹고 하는 데는 이게 낫습니다. 그거 말고 뭐 이 콜맨 익스포넌트인데 이 모델도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거 스토브는 나오는데 콜맨 건데 이거는 이제 맛있게 밥을 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샀던 겁니다. 이것도 이제 콤보라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오뎅탕 끓여 먹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밥을 해 먹기가 딱 좋습니다. 그래서 그 때문에 이거는 샀는데 근데 이건 좀 뭐 좀 별로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다시 산 게 이제 이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습니다. 100만 거. 100만 개 조금 더 두꺼워서 100만 개 조금 더 밥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100만 거를 가지고 있고 또 후라이팬 같은 것도 이제 몇 개 있고 이렇습니다. 만약 글쎄요. 요새는 그 이 티타늄 코펠이 그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알루미늄, 특히 이제 이렇게 아노다이징이라 그래서 밖에 그 산화막을 입히든지 또 안쪽에 코팅이 안 된 퓨어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은 요새 잘 안 파는 것 같아요. 이제 구하기도 좀 힘들긴 한데 뭐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예, 그 다음에 지급상의 이제 그 편함 이런 거나 보더라도 저는 그리고 또 음식이 조리되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불이 계속 가운데 집중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밖에도 약간 예, 그 불에 탄 흔적이 남죠. 예,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알루미늄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. 다만 이제 이렇게 코팅이 안 된 퓨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녹아서 뭐 인체에 들어와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확인 안 해서. 근데 어차피 글쎄요. 이걸 들고 밥을 먹는 그런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? 혼자서 백패킹을 가서 뭐 그 정도 사용해서 평생 사용하더라도 이게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 알루미늄이 녹아서 인체에 흡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. 걱정 안 하고 그냥 씁니다. 예. 저는 만약 이 사이즈를 또 사라 그래도 요새 잘 나오진 않지만은 알루미늄 선택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스노픽에서 나오는 이 알루미늄은 굉장히 좋습니다. 무게 차이는 약간 나는데, 근데 이게 대형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그 무게 차이는 게 뭐 몇백 그램, 수백 그램 이렇게 나지는 않거든요. 그 정도 무게 차이라 그러면 이게 오히려 좀 저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저도 이거는 거의 잘 안 들고 다닙니다. 주로 이제 혼자서 가면 이걸 주로 들고 다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예. 티타늄보다 알루미늄이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 더 나갑니다. 같은 강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알루미늄이 더 두꺼워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거기 따른 또 장점도 있다는 말씀이죠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